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,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. 네.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, 마음이 무겁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.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그럼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.